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정오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감찰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건 위조를 시인한 국정원 협력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7일 수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 씨가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이날 중국의 정황 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한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는데요.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탈북자인 김 씨는 그동안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국정원 협조자로 활동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문서 위조 및 국정원 직원 개입과 관련한 범죄 정황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씨에게 문서 입수를 요구하고 건네받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과 이인철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 영사 등도 조만간 사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영사는 협력자 김 씨가 위조한 문건 외에 나머지 두 핵심 문건 입수 과정에도 관여한 인물이어서 이번 사건 수사에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사장과 이 영사의 신병이 확보되면 이달 말까지 증거 조작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수사 속도를 한층 높일 방침인데요. 국정원 윗선 어디까지 문건 조작을 알고 있었는지 또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맡은 검찰이 국정원이 제공한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두달 넘게 재판부와 국민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법석을 떠며 자신들의 의혹은 뭉개고 있는 검찰에 곱지 않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은성 씨측 변호인 의견서와 공판 기록 등을 종합하면 검찰은 이미 국정원으로부터 위조된 출입경 기록과 위조되기 전에 출입경 기록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볼수 있는데요. 그중 위조된 출입경 기록을 증거로 제출한 뒤 재판부에 중국 정부에게 정식으로 출입경 기록을 발급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간첩사건 공판과 의견서 등을 통해 증거로 제출한 출입경 기록은 허릉시 공안국에 공식 발급했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검찰은 변호인 측이 직접 문서의 위조 사실을 밝히며 검증을 요구하자 새로운 위조 문서를 증거로 제출해 의혹을 덮으려 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위조 문서가 계속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증거 조작의 공범인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검찰에 대해 커지는 의혹과 분노한 점을 의식한 듯 지난 10일 국정원 압수수색 이후 수사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이지만 칼 끝은 여전히 밖을 향해 있는 현실입니다. 자신들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된 사건의 진상을 수사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 속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검찰 진상조사팀이 국정원은 물론 서울중앙지검 공안 일부에도 칼을 댈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단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5박 7일간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와 독일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지난 1월 중순 인도 스위스 방문에 이은 올 들어 두 번째 해외 순방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들과의 회담에서 교역과 투자 증진, 산업과 중소기업, 과학, 직업교육, 문화 등 분야에서의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통일 협력,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습니다. 이계철 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지난해 3월 24일 취임해 오는 25일까지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우게 되는 이경재 현 위원장은 친박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다마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노 다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1993년 8월 4일 고노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로 군 위안부 동원의 간접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 계좌 발언을 해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우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8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조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정청장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 수감됐습니다. 국정원이 간첩 사건 증거를 조작하고 검찰 또한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반복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검찰도 허위 진술을 유도하거나 검찰에 불리한 증거는 감추는 등 재판 내내 증거 조작 은닉에 가담했다는데 검찰은 증거 조작 범죄에서 국정원의 공범인 것인가요?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